데블렌 효과.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은 자기 열등감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자기 과시 욕망만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하면 불필요한 욕심이 커집니다. 지나친 욕심은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제품을 고급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인식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그 이름을 따서 데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데블렌에 따르면 그 배경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재력과 지위를 과시하려는 유한계급의 과시 성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데블렌 효과의 대상이 될까요? 고급 자동차나 유명 디자이너의 빈티지 와인 명품 가방 고성류 모티 코트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지고 있는 명예도 스스로 하나씩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자기가 꽤나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랑을 하려는 것도 미숙한 정신 연령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만과 건방 떠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소치의 이발로입니다. 부풀린 자랑은 반짝할 수 있으나 곧 무너집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면 그 사랑은 오래갑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남을 잘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받았어요. 읽었어요. 좋았어요. 공유해요.